김치밥 추가하려다 메뉴판 보고 멈칫입니다. 한 식당의 메뉴판입니다. 가격표를 보면 공깃밥 2,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아이고, 네. 사실 지난 몇 년간 식당에 가면은 공깃밥은 보통 1,000원에 팔곤 했어요. 여전히 많은 곳이 그렇게 팔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2,000원 하는 공깃밥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뭐 앞서 저 킹크랩 좀 싸졌다라고 했지만 네. 역시나 공깃밥이 또 두 배로 올랐네요. 1,000원일 때는 좀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짝 좀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밥만큼은 저렴 하게 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물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이렇게 공깃밥 가격을 2,000원으로 올리는 식당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. 각종 식자재와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인데요.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. 1년 전 20kg에 4만 원대였던 쌀값이 이제는 6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는 식당 갈 때마다 공깃밥 추가요 이렇게 맨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물가 오르는 게 참 무섭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공깃밥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거의 다 올랐죠? 네, 맞습니다. 다른 음식도 많이 올랐어요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7,000원을 넘었는데요. 이렇게 짜장면 가격이 7,000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누리꾼들은 공깃밥 1,000원 시대는 갔다.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